한동욱이 준비한 결승진 뜻이 내려 중에 8위로에서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라가는 기다리고 어디겠습니까? 8위로 한동욱이 무조건 잡아야 될 맵이에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랑 한독 선수 진영입니다. 5시에요. 5시 한독 테란이고요. 자, 게임 수가 1대0.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맵은 8위로예요. 다음은 11시 홍준호입니다. 11시 홍준호. 8위로 3의 핵심은 게스가 없는 앞마당 미네랄 멀티를 가져갈 것이냐. 초반에 왜 중요하냐면 앞마당 미네랄 멀티를 가져갔을 때 이점은 초반에 어떤 그 테크보다는 기본 유닛 중심으로 가되 확장을 확장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미네랄 바탕으로. 네. 그리고 홍진호는 이 한동욱이 정말 강한 맵 이 맵만 잡으면 3대0 갈 수 있습니다. 괜히 4경이 필요 없어요. 백두대가 오늘 이거 안 넣을 수 있어요. 방송에서 끝나니까 3대0으로요. 이 경기가 중요합니다. 고비예요. 양 선수들 모두에게. 대각선 양 선수들 위치 노란 세테란 한동욱 5시. 적어도 12드론 앞마당 멀티 가져가고 출발할 수도 있고 테란 역시 멀티 가져가고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아예 빠르게 태클을 올리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물론이죠. 그렇죠. 이게 이 8-1-5-3 맵이 그러니까 많은 경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나 이제 적어도 테란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가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 예. 네, 테란이고 저그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여러 장이다 보니까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갈리죠. 네. 일단 홍진호 선수 12드론 멀티거든요. 네. 드론 두 마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앞마당 쪽에서 확장. 양수 겸장의 의미겠죠. 이렇게 만약에 뭐 한시 쪽에 테란이 만약에 위치해 있다면 그래갖고 뭐 S12를 보내갖고 이 타이밍 정도에 벌써 와가지고 막 앞마당 짓는 거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드론 두 기로 S12를 격퇴하면서 앞마당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네. 같은 상황이면 한 기는 이렇게 정찰 보내고요. 간혹 이제 이렇게 12드론 앞마당 개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크가 느리면서도 스파이어를 올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상대 드랍십을 딱 확신하고 하는 플레이고 사실 저런 식으로 저가 출발은 거의 다 저글 넣고를 일단 출발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다른 스타티 지점을 가져가고요. 요즘은 그냥 뭐 예, 이번 그 WCG 어떤 선발 어떤 프로 예선에서도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만 옴니 히드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예, 그랬었죠. 네. 근데 저런 형태 플레이를 선택했을 때 조금 단점이 예 이거는 게스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네. 스타팅 정상 지점이 아니라 게스만 먹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네랄은 앞마당이 충분하니까. 상대편 위치를 뭐 대각선 뻔히 알고 지금 들어가봤자 그렇죠. 못 들어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오버로드로 또 7시가 테란의 본진이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대각이라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냥 짓는데 이거는 그 8강에서 변형태 조용호 선수가 붙었을 때 조용호 선수가 사용했던 빌드랑 거의 갖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플레이의 단점이 테란이 빠른 드랍시 플레이를 하면은 아주 취약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때 이제 변형태 선수가 보여줬던 머린의 업그레이드 뭐 지금은 뭐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지은 건 아니라는 점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건 아카데미에서 각종 머린의 리서치를 해주면서 테크를 올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포토리 네.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변형태가 빠르게 상대편에 새로운 확장기지 멀티작전을 파악해서 대처가 신속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나가려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러면은 저거 괜찮아요. 예, 대각이라고 거리도 멀고 이거 멀티하려 그러나요 혹시? 뭐죠? SB를 안 받은 나갔고 예, 이러면은 저그가 빌드 선택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예, 전략에 있어서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인데요. 조영호 선수가 역시 선택했듯이 그런 형태 예 어떤 빌드는 테란이 확장하면 예 테란이 확장하면 좋습니다. 네. 저거 그러니까 야, 지금 홍진호 예. 선수의 선택은 어쨌든 한독 선수가 빠른 테크 드랍시 플레이가 아니라 앞마당 확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빌드에 있어서 홍진호 선수는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SCB도 안 잡나요? 뭐는 저글링 한 게 왜 이렇게 본질을 원이 보여줍니까 한독? 야 저들 뭐 하는 거예요? 테란? 네. 아 그러니까 이
이 조영호 선수하고 어떤 홍준호 선수하고 비슷한 패턴의 초반으로 전략을 선택을 하고 출발한 건 맞는데 그 상대하는 테란이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형태 대처가 좋은 건데요. 네. 정반대 한도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거죠? 홍진호가 3의 처리 들어가고 위험한 지역에 멀티하고 이러면은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빠른 게 무섭고 테크트리가 빠른 게 무서운데 변형태는 업그레이드도 빠르고 테크도 빠르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욱 선수가 예. 이 맵에서 뭐 8강에서 박성준 선수 그리고 네, 삼성 박성준 그리고 뭐 프로리그에서 김원기 선수를 잡을 때는 그 두 경기 모두 다 드랍십 플레이가 주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른 걸 준비해왔는데 예. 그 요즘 추세가 같은 종족전에서 빌드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종족전에서도 빌드의 상승이 존재하거든요. 네. 이거는 홍진호 선수의 빌드에 지금 가위바위보에서 진 겁니다. 네, 네. 일단은 하여튼 출발 자체는 홍진호 선수가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뭐 8-1-5의 사나이 한동욱 선수인 만큼 일단 뭐 너무 예. 네. 스캠터에다 봤을 수도 있어요. 한 시간요. 예. 거기다가 또 연보성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예. 또 뒤를 치네요. 야, 이게 뭡니까? 플레이가 예. 지금 순탄치 않아요. 수시비가 예. 그냥 가지 말고 예. 그 들어오니까 홍진호 네. 컴퓨터에다 들었어요. 네. 이거는 뭐 굳이 빈집 가서 뭔가 큰 피해를 안 줘도 앞마당만 뛰어도 되죠. 아, 근데 한시에는 파악을 했어요. 한시 파악을 했는데 그렇죠. 뭐 드럼치킬 필요 없고 그냥 네. 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거는 한동욱 선수에게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이네요. 예, 지금은 서크콜을 하나만 채워놨어도 됐는데 말이죠. 네. 저 한시 지역을 만약에 한동욱 선수가 공략을 못하면 빠른 타이밍에 공략을 못하면 거의 뭐 예, 아주 이거는 그냥 예, 들어가서 정글링 또 올라가면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시간 예. 끌어주는 거지 어떻게든 시간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선수 파이브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자 여기서 파이브에서 잘 지켜야 돼 지금. 잠깐 좀 파이브 지키고 있어. 한동훈 선수 오늘 컨트롤 한동훈 컨트롤은 괜찮아요. 서클 만들어지기네. 아 여기 지금은 한동훈 선수가 빌드에서는 꼬여가지고 좀 뒤처진 상황이었는데 여기 멀티를 조기에 파괴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상황을 많이 그렇죠. 진전시켰습니다. 예, 홍진호 선수가 뭐랄까요 저글링으로 시간을 벌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드롭만 이렇게 생산을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예, 좀 안일하게 생각을 그러니까, 한 거죠. 사실은 콜로니를 예, 예 진작부터 지어뒀어야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좀 안전하게 예. 성크콜을 지었으면 사실 지킬 수 있는 멀티였는데 좀 방심했고요. 방금은 홍진호 선수가 왜 성크콜을 짓지 않았냐면 저글링 바로 저글링을 다 쏘고 있기 때문에 빈집 들어가면 분명 병렬 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건데 한동 선수가 안 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연아 네. 한시 좀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한동. 네, 머리 난기 5앳 한기로 입구를 지켜낸 플레이가 굉장히 예, 돋보였고요. 네. 여기다 응징하기 위해서. 아, 네, 저글링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이거는 한동 선수 컨트롤 잘하는 선수라도 안 됩니다. 예. 아 오늘 1경기도 패했습니다만 컨트롤은 좋았고요. 그러면서 앞마당 가다 갑니다 한동. 그럼 추가 변동 또 있고요. 네, 근데 방금 전 잃었던 바이오닉 병력은. 할 일 다 했어요. 예. 핵심 태클, 핵심 건물을 밀었어요. 이곳에 멀티가 돌아갔어야지 애초에 생각했던 홍준호 선수의 신들린 뮤탈리스크 게릴라전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확장 기지 가져가고 근데 조금 많이 엉켜버렸습니다. 네.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게 그리고 또 7시에 가져가는데 시간은 그만큼 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그 성큰을 둘이나 이제 건설하고 투자를 했는데 저 투자의 절반만 그 한시 지역에 투자를 했어도 예, 그러니까 이 한동욱 선수의 기동성, 예, 빠르게 들어간 예, 이 타이밍을 뺏는 플레이가 홍진호 선수 콜로니가 완성되기 전에 이 머린들이 그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고 한 3초 정도만 늦어서 성큰 하나만 완성됐어도 저거는 홍진호 선수가 막는 거였습니다. 네, 병력도 예. 꽤 많았거든요, 저글링 홍진호. 예, 지금은 사실 뮤탈리스크로 시간 버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또 대비가 돼 있고 사실 러커가 나와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한동욱 선수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게 게스 부분을 지금 해결해야 되거든요, 저그가. 근데 추가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멀티들은 조기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탈리스크로 바이오니 병력을 묶어둘 수 있느냐? 전혀 안 그렇거든요. 이건 네. 묶어둘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 정도 수의 뮤탈리스크라면은 예, 머린들이 지키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게릴라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예. 터렛도 많이 집어놨어요, 이미 한동 흔들리자 뒤에서. 지금 저 뮤탈리스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동 선수의 병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네. 시간을 좀 버는 정도죠. 그래서 네. 없는 게스로 지금 또다시 러커 준비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7시 쪽을 빨리 성급 폴론이 지어야 되고요, 홍진호 선수는. 그리고 러커 한 기를 저기에 방어 정도로 갖다 놔야 되고 반대로 그 한동 선수 빨리 가야 돼요. 네. 사전에 1시를 견제할 때처럼 7시를 견제해 줘야 됩니다. 아, 지금 방어 투수가 완벽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면은 1시하고 7시의 병력을 동시에 보내면서도 수비 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수의 바이오닉 부대가 갖춰졌을 때 한 방에 1시, 7시를 동시에 미는 이런 스타일이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베럭스가 또 필요한 거죠. 자, 한덕선 쌍드라도 홍준호 선수 지금 1시와 7시 동시 시도했어요. 확장을요. 네, SKT 라인이죠, 지금 한덕 선수. 아, 근데 지금 홍준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예, 특정 타이밍 이후로 좀 살아나가지고 지금 뮤탈리스크들이 쓱쓱 당기면서 예, 그냥 원샷에 SCB 또는 파이어맨 원키라는 이런 그림이 뭐 두어 번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런 플레이로 게릴라 해주면 테란이 굉장히 괴로워요. 아, 이제 히드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호 산동 조금만 더 버텨도 나갈 준비가 돼요. 홍준호가 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러커가 나오는 타이밍 때문에 홍준호 선수 시간을 벌어서 지금 안전하게 1시와 7시를 가져갔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원활히 돌아가야지만이 물량을 쏟아낼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동욱 선수는 7시를 조기에 발견했는데도 진출하지 않는 건 데스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시즌에 가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뭐 한동욱 선수가 테크트리를 빡빡 올려가지고 그 굳이 드랍시까지 막 굳이 생산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사이언스베스 뽑고 있는 거겠죠, 저거는. 예, 그런 이유는 홍진호 선수가 섬섬섬 이런 식으로 도망자 저그 스타일 하면서 게스를 먹었으면 저렇게 절대 못합니다. 네, 스타팅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머린들이 올라가 입성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네, 그러기에는 중앙을 넘어야 되는데 그때 중앙에 러커가 추가돼요. 한동욱 쪽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한동욱 선수의 진출 타이밍이 과연 언제이냐 이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7시 1시 쪽이 잘 돌아가면 이거 이렇게 당하면 어떡합니까? 예예 이거는 뮤탈리스크한테 이거는 러커에게 당했다기보다 이건 뮤탈리스크에게 당한 거예요. 한 번에 북킬. 야 이거 한동욱 네, 지금 이 이후에 히드라 중심에 업그레이드된 히드라 소수 러커 이런 형태의 뿐만 아니라 네, 업그레이드 네. 이런 형태로 갖추게 되면 테란이 굉장히 고달파지거든요. 네. 그 뭐 홍진호 선수가 지금은 뮤탈리스크도 뽑고 거기다가 러커 준비도 하고 러커 뽑고 어쩌고 이러기 때문에 1시 7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 투자할 정도 자원이 안 나왔었던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하이브 가고 뭐 예. 이창훈 선수가 한번 보여줬듯이 예, 해처리 하나 레어 하이브 들어가면서 이 기존에 있는 레어에서는 오버로도 각종 그 리서치 해주고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이제 가스가 들어옵니다 지금. 네. 예. 자 공이름 됐고 한덕이 치고 나갔습니다만은 끝까지 상대면 기지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공이름 네. 병력 더 보강해요. 지금 병력이 가서 1시가 됐든 7시가 됐든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드랍십이라도 좀 써야 되는데 아예 한 방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계속해서 스타포트에서는 배스를 뽑고 있고요. 네, 홍진호 선수 이제는 전면전 준비해야 됩니다. 유닛 생산해야 돼요. 아, 그러면서 한동욱 선수 예, 탱크의 CG 모드까지 지금 개발해 주고 있는데 홍진호는 탱크를 앞서도 그냥 갑자기 확 하이브 탔거든요. 네, 아무리 SK테란이라도 배슬이 아예 많이 보이지 못한다면 사실 다수의 러커를 예, 머린 매듭만도 잡아내기 힘들죠. 아, 네. 예, 물론 그 앞마당만 테란이 먹었어도 네, 굉장한 양의 어떤 머린 병력, 바이오닉 병력은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아, 네. 빈집 들어가죠, 지금? 네. 자, 바로 한집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 자, 여기 전에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원게스 상황에서, 야, 어디죠? 예, 벙커 딱 둘 지어놓고, 긴, 예, 팩토리와 에드온으로 앞에다가 바르게 붙여놓으면 정말 좋았네요. 네, 일단 들어와 보란 얘기도 한데, 한시는 어쩔 수 없어요. 볼티에 대한 재미가 너무 안 돼 있는데, 홍준호 선수. 네. 한시는 재차 밀리고, 물론 뭐 7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이브 가야 돼요. 네. 하이브 가서 공주로 테크 어느 정도까지 갔죠? 앞선 경기처럼 지금 디파일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공주로 오버로드가 그렇죠. 좀 쉽지 않고요. 네, 하이브가 좀 늦다 생각을 좀 했더니 오버로드 기능을 이제 먼저 개발한 거고 지금 수송선 기능이 지금 개발이 됐는지 어땠는지 확인 못하겠습니다만 먼저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송선을 자 여기 자, 내려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위쪽에 바이오닉 병력만 있는데. 아, 예. 오버로드 그냥 예, 이동속도 개발해서 일단 이동시키면서 수송선 기능 그 개발 타이밍에 동시에 이제 식겠다라는 네. 걸 수도 있겠고요. 탄드랍은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수송 업그레이드를 했다면 합종 멀티를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낫죠, 차라리. 뮤탈 3개에서 죽어 배슬 잡으려고 했는데 네. 아무튼 이 병력은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밑쪽 안 되지 러커가 깔렸거든요. 네, 어떻게든 사이언스 배슬을 잡아보려고 네. 약간 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한지 쪽 병력은 못 내려와 아직 고립됐습니다.
단지적 변형 고립시킨 가운데. 야, 근데 이게 그 예, 본진 원게스 상황에서 테란이 아무리 그 저구상 저구전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게스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베슬의 탱크에 약간 좀 어중간해지는 감이 있긴 있거든요. 네. 테란이 이거 다수 병력을 지금 뽑아서 지금 홍진원 선수는 한시 쪽에 가 있는 병력과 분리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거든요. 꽤 많은 병력이 한시 쪽 올라왔거든요. 한시 주고 쟤네들 너가 있으라는 얘기야. 마치 그냥 가둬놓은 것을 죽이진 못해도 가둬놓을 수 있어요. 어 들어갑니까? 자 그런데 한동욱 오늘 컨트롤 환장되거든요. 네. 네, 한동욱 선수가 자리를 먼저 잡는 바람에 근데 이거 더 올라가면은 본대와 합류가 가능해지거든요. 한시 쪽과 한시 쪽과 합류되면 이거 힘들어요. 아 괜찮아요. 예. 아 지금 한동욱 선수는 원게스 상황에서 예. 탱크도 예 지금 다섯 개나 뽑았고 합류 못하게 이거 각계격파 해줘야 되는데 베슬 네. 뽑고 자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자 내려오기 전에 먼저 여기 건너내 저 병력이 싸울 수 있어요. 홍준호는 지금 쳐야죠. 차라리 빈집이라도 가든가 지금 네 홍준호는 지금 쳐야 돼요. 네. 어차피 이 병력을 각계격파하는 건 이미 타이밍 늦었어요. 아 홍준호 병력 빈집이라도 가야 됩니다. 5분에서 5분에서 태웠나요? 5분에서 병력 태웠나요? 중앙 우측 5분에서 병력 태웠나요? 태웠죠? 다섯 개 예예예 예. 이걸로 본진 타격 들어가는 것 같네요. 자 본진 아 근데 떨구기 전에 잡아야 돼 홍준호는요. 폭탄 드랍이 통할지 의문이거든요. 다섯 개 아 여기 예, 일단 예, 미사일 터렛에다가 벙커까지 지어져 있는 곳으로 일단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얼마만큼 살아서 병력 떨굴 수 있죠? 빈 벙커네요 근데. 네, 벙커 정도는 아, 제압을 할 수 있는 병력이긴 한데 막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병력도 꽤 많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거 막히고 본데 이거를 지금 이 병력이 막강하거든요. 한동 선수 한동은 이게 주력이에요. 한시로 밀었고 진짜 예, 한방 병력이 진짜 엄청납니다. 완전히 뭐 순회 공격이 가능할 정도의 병력인데 아. 예, 예, 공이 방일업이고요. 지금 지금 내원 체제에서 이 병력 막기가 근데 이제 예, 홍진호 선수가 어떤 예, 오버로드 폭탄 드랍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이브가 늦어진 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타이밍 정도에 디파일러가 나오면 싸움이 네. 됩니다. 디파일러 그게 어차피 결과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네, 물론 하이브를 선택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폭탄 드랍의 선택이 어쨌든 실패로 돌아간 네, 거죠. 아, 적극적으로 밀고 잔동호 이제는 한동이 가져가야 돼요. 네, 한동욱 선수도 지금 예 지금 여기서 기세를 완전히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 머린들 사실은 아주 정교한 컨트롤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린들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세니까요. 예. 네. 안마당은 포기했고 이사 뭐 아웃쪽 갑니다만 저는 진짜 한참 걸리고 본진 입성까지 합니까 본진? 입구 쪽에서 유리한 입구 아 탱크가 쏴주면 예, 입구 쪽에서 그냥, 막을 수가 없죠? 본진에 넣고도 없고 이거 그냥 머리맨이 그냥 본진, 올라가죠? 본진 안전입이었어요. 특히 탱크가 다섯 개가 한 번에 쏘면 여기 뚫리죠? 올라가야 돼 안동호! 네 에그도 못 뱉어요. 네, 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테란에게 여기저기 막 밀리는 가운데라도 선멀티 이러면서 막 고막 내기면 저우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 타이밍에 본진이 모두 날아가면 그건 안 되죠. 네. 아,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진이 다 날아갔다고 봐야 되고 병력이 없어요. 누가 낫다고 봐야죠, 사실. 네. 아하, 이번 경기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준호. 네. 앞선 경기와 다르게 지금 한동 선수는 앞선 경기는 거의 송풀은 당겼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네. 다시 회복한 모습이죠. 그러면 이 맵에서 파리로 3부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네. 됩니다, 한동욱은. 거의 막 한동욱 선수의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서 섬까지 가져가고 다음 작전, 다다음 작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데드 시스템 없죠. 드럭스 하나 깨져도. 자, 7시, 그리고 12시, 9시가 홍준호의 기인데 네. 지금 주요한 그 레어라든가 레어가 날아가고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주요 건물들 지금 5시 쪽에서, 아, 7시 쪽에서 새로 시작. 네, 건물 지었겠죠. 아, 그럼 확장기지 현재 고래 시간 끌지 않습니다. 한동욱 선수도 말씀하시면 마치 공격적인 선수예요. 한동욱 선수도 지금 홍준호 선수의 의도를 완전히 알죠. 지금, 예. 그럼 마지못해, 이거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마지못해 유일한 강요된 거예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 예, 네. 홍준호 선수가, 예, 아무래도 좀 빠른 타이밍에 또 앞마당 미네랄 볼티도 차지하고 한 관계로 자원, 특히나 미네랄은 좀 많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예. 아, 한동욱의 한방 나오는 병력을 막지 못하면서 한시 밀리고 그 한시 멀티 조기에 예, 파괴된 게 너무 컸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뭐 폭탄 드랍의 결정적인 실패. 이게 보면은 뭐 홍준 선수의 저런 늦은 하이브 그리고 어떤 오버로드의 수송 개발 뭐 이런 것 등등 이 선택 자체가 나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고 근데 뭐냐면 한동욱 선수는 그때까지 생산하면서 참고 모은 병력들이 한데 뭉쳐서 순회 공연을 다니게 되었고 특히나
분리되어 있었던 한시 병력까지 합쳐졌고요. 근데 홍진호 선수는 그거를 막는 병력, 그걸 막으려고 추가 병력들 뒤에와서 각개격파 막 당하고 폭탄 들어간 간 병력은 전체 홍진호가 보유했던 병력의 3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이었어요. 네. 예, 이렇게 어떤 크게 한방 휘두르는 거에 얼마만큼의 병력을 배치를 했는지 그 싸움에 홍진호 선수가 그 타이밍에 밀렸습니다. 네. 예. 아, 그거 한 번 좀 많아요, 이미 뭐. 경기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아래쪽에 탱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네. 불리한 진영을 뚫고 올라오는데 뭐 그러다 잡히고 이런 게 안 나옵니다. 탱크 때문에 접근도 못해요. 아, 매트부터 올라가죠. 아, 그렇죠. 왔다. 그냥 탱크 포화에 다 죽습니다. 한동욱 8-1로 잡아내면 경기 원점을 돌려놓고 이제 3경기 러시아워 3에서 역전극을 한번 노려봐야죠. 앞선 신계척 시대에서의 패배를 완전히 갚아주는데요, 네. 한동욱 선수. 아, 그것도, 예, 빌드 선택에 있어서는 한동욱 선수가 좀, 예, 홍진호 선수에게 밀린, 예, 이런 출발을 보여줬었던 거기 때문에, 좀, 예, 완전히 지고 있었던 경기를 역전한 이런 정도까지는 물론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분위기상 홍진호가 좀 더 좋았던 경기를 좀 한동욱 선수가 뒷심으로, 예, 자기, 경기를 좀 만든 거거든요. 네. 여기서 싸움할 수 있을 만큼 먹이 병력 거절할 수 있나요? 뭐 만약에 할부 단계고 디파이로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할부는커녕 레어도 못 갔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도 지금 테란이 너무 좋아요. 네. 머리니 공 2업 방 1업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지금 저그는 공 1업밖에 안 되죠. 네. 이거 확장기들 많아요. 한도욱이 거의 경기는 아 공주라 여기서 덤벼드는 공진호 마지막 결국 다 짜내고 공진호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다음 경기까지 준비를 해야 돼. 공진호 선수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 보였습니다. 네, 한동욱 선수 역시 자신의 맵 8-1로에서 좋은 경기 펼쳐줬고요. 그럼요. 꼭 따내야 될 맵을 따내고 양성수입니다. 신계석 시대는 홍준호가 그리고 8-1로 쓰는 한동욱이 따내야 되는 그런 맵이었거든요. 데이터상 그런데 하나씩 따라가지만 게임 동안 이럴 때 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욱 자, 본인 데뷔 이후 처음입니다만은 지난해 스타리그 2006 1시즌 결승 가능한 얘기예요. 꿈이 아닙니다. 한동욱 경기 원정을 돌려놓고 이제 러시아워 3에서 뒤집어야 돼요.